파워포인트도 다 있으니까 네. 그걸 하시면 되는 거죠. 네. 근데 뭐 정말 시간 투자, 노력 투자 대비했을 때 이것만큼 교사에게 득이 되는 게 없어요. 훨씬 에너지가 덜 소모되죠. 학기 초에 말고 네. 1년 동안 담임하면서 학기 네. 초 말고 또 이렇게 언제 또 전체적으로 뭔가 애들한테 뭐 교육이든 프로그램이든 그러니까 틈만 나면 해요. 틈만 나면. 그러니까 이 왕따는 이게 주기적으로 사실은 이렇게 환기시켜주는 게 필요하거든요. 주기적으로. 네. 그 저기 이 카페 왕따 영상 또 왕따 영상도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이런 네. 게 있어요. 네. 그때 투니버스에서 모르는 척이라는 영상을 만든 게 하나 있어요. 25분짜리인데 네. 그게 학교 폭력 주제예요. 이쯤의 현상. 그때 근데 그거를 초등학교 5, 6학년 아이들 뭐 그 만화인데 그걸 보여주면 고등학생들도 우는 애가 있어. 따돌림을 받아봤던 경험이 있는 애들 그런 거를 보여줘야 돼. 보여주고서 애들에게 이제 뭐, 느낌이 오게 해야 돼. 그러니까 공감능을 아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떤 아이에게는 저런 느낌으로 다가갈 수도 있겠구나. 그런 뭐 또 그 개콘 대신 해피 콘서트 때 영상 만든 것들 있잖아요. 네. 그런 거 보여주고 네. 틈나는 대로. 네. 영상 같은 자료들을 좀 미리 좀 알아보시고 여기저기 찾아도 보시고 네. 좋은 것들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고 네. 틀어주고 틀어주면서도 그냥 틀어주는 것이 아니라 애들 좀 관찰은 할 필요가 있겠네요. 그렇죠. 관찰하는 거지. 제가 무슨 어려움이 있었던 애구나. 그렇죠. 그러면 당연하죠. 네. 그런 것들은 또 그것도 민감하게 또 봐야겠네요. 그렇죠. 민감하게 관찰하시고 뭔가 애들이 그걸 보고 느낌이 오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는 이거 교사가 어떻게 좀 해줘야 될까요? 느낌이 오도록 해야 된다. 칠판에다가 저는 이렇게 했어요. 그거 방영하면서 네. 큰 글씨로 악은 침묵을 먹고 자란다. 쑥쑥쑥 이렇게 써놔. 그러니까 쑥이 처음에 조그맣고 그 다음에 쑥은 이따만하게 써놓는다. 그러면 침묵하는 자 그대 악을 성장시키는 자다. 그 방관자들이 있는 거죠. 그 영상에도 방관자가 나오거든요. 방관자는 제2의 폭력이다. 그 중국 영상도 있잖아요. 그렇죠? 여자 운전사 하다가 겁탈을 시킨 거예요. 한 명이. 그랬더니 그 한 남자한테 자기를 도와줬던 한 남자는 한 남자한테 뭐라고 탁탁 그러면서 내리게 해. 그랬더니 그 차를 끌고 가서 낙 떨어지고 자기 스스로 떨어져가지고 거기 안에 있던 사람 다 죽었다. 끔찍한 얘기잖아. 방관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또 짜투리 시간에 자체 적응 시간이 이제 특별히 할 일이 없다. 뭐 안건이 딱 그런 거 딱 방해다. 시간을 활용해서 집요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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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념 없다 한다는 말고 집요하게 교육하자. 제 좋아해. 즐긴 놈이 이긴다. 네. 나는 아예 학교 폭력 우리 반에서 없게 만들겠다라는 그렇지. 어떤 교사의 의지 같은 거 그런 발붙이지 못해. 네. 토양이 싹이 날려요. 그냥 그렇지. 이게 불로 쬐버려야 돼. 그런 병원균들이잖아. 세균들 아예 없어. 세균 자체를 없애버려야 돼. 엄두를 못 내게. 그렇게 하려면 교사의 인식부터 선생님 진짜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인식, 의지 네. 예, 그게 일단 선생님 돼야 되는 그렇죠. 거죠. 네, 예. 그러니까 처음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교사들이 이제 초심 왜 교사가 되느냐 이거야. 당신이 그 교과서 가르치려고 된 거 아니거든. 이 과목을 통해서 아이들의 인격과 만나고 싶어서 된 거잖아요. 처음부터 해당죠. 근데 참 살다 보면 깎이고 소모되고 그래서 본질을 잊어버리고
과목에 매몰되기도 하지만 그건 아니다. 그러니까 늘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제 보살펴야죠. 그러려고 된 건데 그래야 보람도 느끼는 거지.